아무래도 이 게임 기억나십니까? 피오나. 과거 한 5년 전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 게임 놀랍게 2019년에 업데이트했습니다. 뭐가 달라졌을지 는 모르겠지만 버스표를 잃어버린 적 있나요? 당신이 그걸 여기저기서 찾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게 당신에게 왔습니다. 이거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이 게임이 제가 진짜 할 거 없어서 산 건데 조회수가 138만이 나왔어. 뭐야? 제가 했을 때는 이 피오나라는 글자밖에 없었거든요? 아니 이게 이렇게 달라졌다고. 5년? 와 5년이란 시간 진짜 길다. 길어 진짜. 아니 스토리가 있어 이 게임에. 리드풀 스토리. 이건 아직 안 된 듯? 이거 한 5년 뒤에 다시 나올 것 같긴 해요. 자 해보도록 합시다. 난 그가 누군지 모른다. 하지만 그 녀석은 날 계속 따라온다. 그녀는 나에게 피오나라고 말한다. 하지만 난 피오나가 아니다. 나는 저 미친 남자에게 탈출해야 된다. 아 이거 50센트짜리 버스표를 구해서 탈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 야 스토리 야, 뭐야. 야 안에는 똑같아요. 건물이 높아지긴 했어요.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옛날에. 뭔가 좀 달라지긴 했네. 와 5년 만이다. 제가 이 게임 했을 때 일반 BJ였거든요. 와 추억이다 추억이야. 이거 내 기억 끄집어내야 돼. 이게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. 왜냐면 저 남자가 좀 빨라요. 어 나 저 신호등 그 남잔 줄 알았어. 아니 이 새 지저귀는 소리 이것도 이런 것도 없었어 원래. 예? 아니 그럼 이 남자는 5년 동안 나를 따라오다니. 오신다. 저 멀리서 오세요 지금. 아니 야 옛날이랑 맵이 달라졌어. 그 저분 좀 빨라요. 그 이게 버스터맨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템 뭐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. 여기 있다. 오 차즘. 나 나갈 수 있는 건가? 이 게임이 이렇게 짧았나? 아 죽겠는데요. 무빙! 나 옛날에 이 게임 어떻게 했겠지? 잠깐만 저쪽을 안 갔으면은 나 깰 수 있었을지도? 저 티켓을 바로 먹고. 아 버스 정류장이 어디? 아니 이거 시간이 안 되는데? 어 이상하다? 일로 가면 안 되는 건가? 아니 버스 티켓이 랜덤. 아니 더 빨라졌어 이 아저씨! 야 뒤로 가보자. 저 구간은 예민하신가 봐. 이렇게 예민한 구간이 있을 수 있어. 돌려가지 말고 좀 돌아서 가볼까? 버스 티켓이 고정인 건가? 이게 랜덤인 건가?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애기 목소리는 누구세요? 제작자님 그 5년 동안 결혼하셨나? 진짜 애가 있으신 거 아니야? 충분히 그럴 듯한데? 이 오른쪽에 딱 붙어서 가자. 뭔가 일로 가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버스 정류장은 어디지? 근데 먹으면 나올 거야. 아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잖아. 일로 가면 나와 또. 또 왼쪽으로 돌아서 가자. 밟으면 안 되는 땅이 있어. 저 아저씨가 싫어하는 땅이 있다고. 그 땅을 밟지 않는 거야. 아니 야 이게 잡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? 비행기 이거 헬리콥터 소리. 아이템 위치 확인. 고정 아님. 아 좀 더 빠르게 뛰는 법이 없는 건가? 일단 이쪽에 버스 티켓 없고.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 티켓이 대각선 정반대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왜냐면 보통 이런 게임은 그렇거든요. 확실하진 않아.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. 아닌가? 아니 랜덤이네? 이거 왜 랜덤으로 바뀜? 세상에. 아 이 아저씨 그리고 왜 안 와? 설마 꼈나? 어, 사라짐!
이게 혹시 사라지기도 하나? 옛날에 이거 사라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어요. 어, 야, 업데이트 됐다! 이거 중간에 사라져! 에? 이러면 할만해. 이거 옛날에 끝까지 따라왔거든요? 아, 아니. 아니, 어디서 오는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어디야? 이 정도 시간이면 어디서 오든 살 수 있어. 옛날보다 집착이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옛날엔 피오나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. 왜 안 사라지세요? 아니, 이 택시는 못 타나? 택시가 생겼네? 아, 온다, 온다, 온다. 근데 사라질 법한데? 사라질 법한데? 사라져! 아, 왜 안 사라져! 아니, 어떤 원리로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가 생기는 거지? 뒤에서 온다. 아까 나랑 눈 살짝 마주쳤어. 아, 나이스. 아, 이게 안 보고 있으면 사라지네. 아, 근데 여기 있어야 돼, 제발. 나이스, 있다. 아, 고정인 건가 봐. 휘어라. 제발. 뒤에서 온다고 믿고 있어, 난! 뒤에서 오는 거면 난 저 안 죽어요. 맞지? 여기서 왼쪽이었을 거야, 아마. 아, 죽겠는데, 이거? 이렇게 오랫동안 따, 아, 왜 앞에서 오세요! 차로 길 막혀! 제발! 나이스! 이거야! 좋았다! 좋은 센스였어! 어? 어! 오랜만에 했는데도 엔딩이 없네? 5년 만에 돌아왔는데. 이 게임 실제 사례라고요? 제작됐다. 진짜 이벤트로. 어? 그러네? 진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거네? 헐. 와, 나 이게 실제 사건으로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라는 걸 5년 만에 알았어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.